지난주 고3에 이어서 내일부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, 2학년, 또 중3과 고2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. 학교 문이 활짝 열리는 셈인데 교육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이윤영 기자입니다. 내일 첫 등교하는 도내 학생은 모두 7만 천여 명. 유치원생이 1만 6천 명, 초등학교 1, 2학년 2만 7천 명, 중3 1만 2천 명과 고2 1만 3천 명 등입니다. 여기에 지난주부터 등교하는 고3 학생들까지 합하면 총 8만 5천여 명으로 도내 전체 학생의 46%, 절반 가까이가 등교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. 이태원 감염으로 인해서 교육부 지침이 좀 강화되고 저희도 좀 강력한 지침을 내려서 20학급 이상의 학교랑 27명이 이상인 그 감일학급에서는 분반을 좀 고려해서 학교에서 여건에 맞게 병행 수업을. 병행 수업의 경우 원격 수업 나흘에 등교 수업 하루나 격일제 혹은 원격 수업은 하루만 하고 나머지 4일은 등교하는 등 학교 실정에 맞게 진행할 방침입니다. 전체 학교에 학생들이 3분의 2 정도 머물게 해서 이제 빈 공간이라든가 만들고 밀집도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.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등교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아요. 솔직히 계속 보냈으니까. 근데 마음은 솔직히 안 놓여요. 그렇게 뭐 주일에 2회 이렇게 간다고 해서 또 전염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매일 간다고 해서 또 전염이 무조건 된다는 그 보장도 없으니까요. 도내 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한꺼번에 등교하는 사실상의 등교 수업이 본격화하면서 일선 학교의 긴장과 부담도 고조되고 있습니다.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.